꿀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영어 시험 맞아. 문제 꼭 속담 쓰시고 있잖아요. 시험에 꼭 영어 속담 나와가지고 맞아요. 엄청 외웠던 기억이 나요. 애매한데 한글 속담도. 왜 화내면서 말을 해요? 네? 아우, 옛날 생각 나네요. 네, 특히 영국에서는요, 16에서 17세기경에 아주 많이 속담을 사용했다고 네. 하는데요.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보면 굉장히 속담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 중에 하나만 좀 네.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? 선생님이시니까. 네. 선생님이시니까. 아, 북어기일 거야. 영어도. 아, 이게 나중에 아, 자막으로 네. 나갈 거예요. 네, 네. 네. 이거 네, 그러자. 네, 그러다가 18세기 이후부터 이 속담은 하류계층의 언어다라고 해서 상류층에서는 많이 안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.